저희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인사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플로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로어스의 리더 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어스에서 머릿결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로어스에서 눈웃음을 맡고 있는 지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로어스의 진짜 막내 진혜정입니다. 네, 저희는 올해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저희가 이제 홍대에서 버스킹을 한 지도 조금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 플로어스의 이름이 어떤 뜻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만개하다의 독일어 플로어와 어스를 합쳤고요. 네, 저희의 긍정적인 영향을 노래와 안무에 담아서 세상을 만개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었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의 버스킹, 이런 작은 버스킹 하나조차도 저희의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곡을 소개를 할 때 조금 사연이 있죠.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저희 공식 계정에 처음으로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청곡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는 여러분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곡 얼마든지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구마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들어온 곡은요, 에이프릴의 무아인데요. 네, 저희가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곡들로 가져올 테니까요. 우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시면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와서 저희 팔로우 해주고 가세요. 네, 그럼 다음 곡 에이프릴의 무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